One, two, three, four, bubble, bubble. 버득 버득 깔끔한 노래 들려드릴게요. 세차창이.
주세요. 이분은 바로 독창적인 랩과 개성 넘치는 스타일로 힙합씬을 이끄는 트렌드세터 래퍼 키드밀리시입니다. 맞네 맞네. 하루가 또 지나도 난 항상 제자리에 우리 우연히 스쳐 지날 때마다 서로 반갑게 지나쳐 갈 때마다 넌 알지 못해니 너무나도 자주 여전 걸 말이야. 그 모든 순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 Yeah. 사랑의 크기만큼이나 두려워하는 나의 바보 같은 모습. 키드밀리라고 하는 래퍼입니다. 래퍼들이 또 귀신같이 또 아시네요. 동료라고. 예. 키드밀리 씨가 오늘 복면가왕에 큰맘 먹고 출연했는데 부모님이 출연을 좀 원하셨습니까? 네, 아버지 어머니가 내심 약간 방송을 나오는 걸 원하셨는데 뭐 부모님께 좀 효도를 좀 해야 되겠다. 어버이날 때 연락도 못 드렸거든요. 그죠. 항상 잘하다가 한번 못하는 것보다는 그냥 못하다가 한번 잘하는 생각이 다르네. 효도를 좀 많이 하는 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제가 말을 아예 안 듣죠. 아예 안 듣죠. 이거 아예 안 들어요? 아예 안 듣습니다. 어머. 저 우리 아버님 어머님께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 한번 드릴게요. 효도합니다 아들. 아빠 엄마 나 TV 나왔어 드디어. 고마워. 예, 예. 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키드밀리 씨가 오늘 일부러 랩이 없는 곡들 중에 선곡을 해서 무대 위에서 보여주게 되겠다. 복면가왕을 자주 보기도 하고. 네네. 언젠가 한번 나와 보고 싶긴 했는데 제가 예전부터 어떤 곳에 출연을 할 때마다 노래를 하면 항상 망했어요. 처참하게 망했어요. 아픈 기억이 처참할 정도로 박살이 나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그 트라우마가 사실 내심 좀 있거든요. 어떤 카메라 있는 곳이나.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깨보고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로 트라우마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저희는 너무 매력적으로 들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쇼미더머니를 제 키드밀리 씨 나오는 시즌을 봤어요. 그 랩을 지금 못 듣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거든요. 조금만. 그러면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앨범을 냈는데 따뜻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박수 한번 청해드릴까요? 다시 라메 처음 앉아져서 몇 달 못 본 새 컬러풀 비비안 행위는 연애 금세 왔다 갈려 해서 아는 사람 있다 해서 다 모이는 자리지 뭐 매거진 행사장 같은 게 알려줘 난 몰라 지금 우리가 어떤 사이지 그냥 이런 말로 덮여버려 내 지난 날리 What you know what they know 다들 몰라 they can't control us We gon' knock to the sky We gon' knock to the sky We gon' knock to the sky 네 앞에 래퍼 두 사람이 눈 부릅뜨고. 네. 어땠습니까? 좀 의식이 좀 많이 됐습니까 두 사람이? 몇 년 전엔 제가 저기 앉아 있었고요. 네. 저 친구가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쇼미더머니 할 때. 아 심사위원이었고 그러면 심사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쵸 약간 불타오르는. 제가 불을 태울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그때가 이제 형님의 손가락 하나로 제가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결정. 생사를 좌우했던 사람이네. 예. 지금 상황이 바뀐 거잖아요. 네. 레오 씨 심사 좀 해요. 아
명호 씨 심사 좀 해요. 아. 네. 오늘 폼이 제일 좋아요. 오늘 제일 잘 불렀어요. 진짜. 아, 예. 아,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기 개발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영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내일 모레 피아노 배우러 가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욕심이 많으시네요. 저기 키드밀리 씨 노래 조금 하시면 안 돼요? 본인 앨범에 랩도 하지만 노래도 벌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음색이 너무 아까워요. 예예예.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아, 최고의 응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넘치는 개성과 숨겨둔 노래 실력으로 무대를 뜨겁게 달군 키드 밀리 씨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